어제 국내 증시 시간에 거래해서 방산주 빅텍이 상승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4년 넘게 중단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 순방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국내 증시 시간에 거래해서 넥슨GT와 넷게임즈도 동반 급등했습니다. 넥슨GT는 오는 29일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넥슨GT를 흡수합병하는 넷게임즈는 4월 15일 상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넥슨의 야심작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어제 출시와 동시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가 SM엔터테인먼트와 주총에서 표대결을 펼치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도 얼라인 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얼라인 파트너스 측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SKC가 필름 사업을 매각해 투자금을 확보합니다. 매각 대상은 산업소재사업부 지분 100%로 매각가는 1조 원가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드와 OCI, 코오롱 등 국내 석유화학업계 대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방산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였죠. 이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4년 만에 단행을 했습니다. 빅텍이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방산주 내에서도 빅텍이 조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고점 대비 좀 절반 수준에 위치한 상황인데 북한의 이슈를 좀 차치하더라도 빅텍의 매력도도 좀 궁금하고요. 다른 방산주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전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을 한 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보시면 이제 온갖 악재란 악재는 다 터지는 것 같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니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하면 빠질 수 없는 북한까지 이제 결국 대형 사고로 쳤습니다. 이제 중동 쪽에서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세트가 다 나왔다라고 이제 농담을 할 정도인데요.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죠. 이거는 이제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선 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레드라인을 분명히 넘긴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강력히 규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의 공식적인 반응도 나왔고요.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현재 지금 첫 유럽 순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점도 뭐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 주가들이 또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은 지난 2월 16일 날 제가 이제 투자의 아침 이 시간에서 여러분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LIG 넥스원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뭐 탈세논라인 구본상 회장이었던 1심 유죄 선고 이슈와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당일 종가가 59,900원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종가가 76,700원이니까 한 30%까지 수익권이실 텐데요.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종목으로 얘기로 넘어가 보면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는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현재 지금 상황 펀드라인상을 좀 봤더니 시총은 어제자로 이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자산은 2조 5천억입니다. 뭐 저평가로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추가 여력 상승 여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항공우주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입니다. 당연히 신규 매수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총 규모가 4조 2천억, 자산이 5조 8천억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펀더멘탈상으로 따진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슈상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주가 매수하실 때 정말 나는 단기 투자 잘하고 트레이딩 잘한다, 시간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되고 이거는 웬만하면은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 사실 근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다른 펀더멘탈도 워낙 좋은 기업인데 이거는 무조건 중장기 이상 사이트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일단 이 종목도 신규 매수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시총이 2조 7천억인데 자산은 11조입니다. 이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종으로 넣어두셔도 좋긴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는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 하나 시스템입니다. 일단 신규 매수 주의, 죄송합니다. 네 가지가 다 신규 매수 주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네 종목 모두 이제 시총에 대비해서 이제 자산 규모가 지금 저평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놓고 공부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전쟁 관련 이슈 말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따지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 모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저는 이제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빅텍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빅텍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전쟁 이슈로 이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투자하시는 종목 말고는 거의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LIZIN X1 지금 고점인데 신규 진입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좀 분할 매도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산주 짚어봤고요. 이어서 게임즈 넥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게임즈 넥슨 GT 합병 소식도 있었고요. 또 던전 앤 파이터, 던파 모바일이 나오자마자, 출시되자마자 양대 마켓, 뭐 애플 앱스토어, 앱마켓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님 게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저도 롤은 좀 한때 했었거든요. 근데 던파 모바일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좀 매니아층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넷게임즈 넥슨 GT도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사실 다른 게임주보다는 넷게임즈 넥슨 GT가 지금 많이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과연 다른 게임주에도 좀 혼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게임을 해보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맞아요. 어젯밤에 네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던전 앤 파이터 이제 PC 게임으로 워낙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바일로 나오니까 당연히 PC 게임을 하던 분들은 이거 남은 해봐야지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뭐 리니지 마찬가지고 뭐 웹젠의 뮤도 마찬가지였죠. 어쨌든 이제 구글 플레이와 그 앱스토어에 동시 출시했습니다. 5시간 만에 인기 순위 1위 등극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요. 일단 그 모바일 게임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사전 다운로드만 120만 건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생성, 이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미리 캐릭터를 생성해놓으면 보통 이제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만 건이게 되면은 웬만한 이제 게임들 신규 한 것보다 훨씬 그죠 엄청난 이제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매출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보시면 게임들이 다 이제 3D 게임으로 많이 전환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과거 우리가 오락실에서 이제 즐길 수 있었죠. 이제 수동 게임의 어떤 손맛을 느낄 수 있는 2D로 구현을 했다는 게 좀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조차도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이제 새롭게 다가오고 와 이거 지금 굉장히 뭔가 특이한데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주말에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시간 외로 넥슨 GT가 4.7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넷게임즈도 5.61% 상승 마감했고요.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넥슨 GT가 이제 넷게임즈의 흡수 합병이 됩니다.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합병 후에는 넷게임즈로 이제 합병이 돼서 4월 15일에 상장되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게임즈 존속법인입니다. 일단 넥슨 GT 흡수 합병하고요. 이게 이번에 팁을 하나 좀 살짝 드리면은 되게 재밌었던 게 인수합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 청구하십시오라고 이제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공시하던 당시에 보통 이제 반대하게 되는 분들은 기업에서 금액을 결정해 놓고 그 금액으로 이제 기업들이 그 주식을 사주거든요. 그 주주들의 주식을 사주는데 당시 발표됐을 때 오히려 발표됐던 금액이 넷게임즈는 17,798원이었고요. GT 같은 경우는 17,954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넷게임즈가 딱 그 주가 근처였고 GT가 이거보다 주가가 오히려 낮았어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중간에 많이 보이는데 당연히 기업이 그 정도의 가격대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은 주가가 거기까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 한번 찾아보셔서 수익을 내셔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준다고 하는데 주가가 안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슨 GT, 넷게임즈 일단 지금 매수보다는 일단 합병하고 나서 이제 한 2, 3일 정도 지켜보고 나서 이제 저점 잡으면 그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이 워낙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좀 기울여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뉴스까지 살펴봤어요. 팩트체크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봤네요. 유동원 본부장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